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위기 추락커 정태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어느 오퍼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어느 오퍼레이터의 수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각종 품밋을 갖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먼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요 타임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컴퍼니 드라이브를 하든지 뭐 일을 하다가 공백 없이 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제 온 오프에 넘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공백 없이 바로 일을 갖다 이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가장 순수는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서요. 회사 설립 그리고 추락을 구입하는 거 펄밋을 받는 요 과정 요 세 가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네, 가장 이상적이라 그럴까요? 가장 좋은 것은 회사 설립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회사 설립 1번, 그 다음에 추록을 구입하는 것이 2번,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펄밋을 갖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설립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추록을 구입할 때요. 추록을 구입해서 그 회사에다가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만이 그 추록을 다음에 구입해서 그 회사에다가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사 설립은 무조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추록을 구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록을 구입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펄밋을 받는 과정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한 후에 펄밋을 갖는 그러면 우리 펄밋을 받을 때 그 추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뭐 빈나무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펄밋을 갖다가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록을 구입하지 않고 펄밋을 신청하게 되면 빈나무라든지 추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그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기다려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순수를 갖다가 회사를 설립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록을 갖다가 산 다음에 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록을 구입한 다음에 펄밋을 신청하면 한꺼번에 이제 모든 추록에 대한 정보, 빈나무 정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공백 없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느냐는 문제죠. 네, 요것도 이제 공백 없이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보면 회사 설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할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여기 넉넉 잡아서 보자고요. 그래서 대략 한 뭐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문제 스테이트먼 뉴저지 스테이트에 뭐 신고하고 등등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 발행하고 그 다음에 뭐 EIN 있죠. 인플로이 무슨 뭐 그 세금 택스 문제 그런 것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하면은 모든 것을 갖다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지만 크게 잡아서 일주일 안에는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록 구입은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이렇게 갭이 많은데요. 특히 새 차를 구입할 경우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도 있잖아요. 새 차 같은 경우는 중고차보다는 좀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렇지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서 딜러십에 가서 그 다음에 추록을 선택하고 그걸 고친 다음에 그 다음 점검하고 뭐 그런 걸 인스펙션하고 그런 걸 다 갖추게 되면 넉넉 잡아서 한두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펄밋도 마찬가지죠. 펄밋도 뭐 신청해서 바로 나오는 펄밋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좀 뭐 기다려야 되는 펄밋도 해가지고 이것도 넉넉 잡아서 한 2, 3주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 순수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먼저 이제 생각하시고 가늠하시고 요걸 이제 하셔야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백 없이 스무스하게 컴퍼니 드라이브에서 온 오프레이트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네, 먼저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설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설립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그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분리되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회사 설립을 하면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의 개인적인 재산과 그 개인 사업자로서의 회사의 재산이 분리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 고소를 당하거나 수를 당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재산만 이제 뭐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 개인의 재산은 분리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먼저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를 설립은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크게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 스테이트에 이제 뭐 회사를 설립한다는 그런 뭐 서류 작업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RS를 통해서 텍스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EIN이라고 그러는데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그러니까 이제 텍스 보고 넘버 같은 그런 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받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를 열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데 그러면, 방법은 뭐냐? 어디를 통해서 주로 처리하냐?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 추출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제 대리할 수 있는 대리업자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가장 유명한 온라인은 뭐냐 그러면 온라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이트가 뭐냐 그러면 LegalZoom, 그러니까 LEGAL LegalZoom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보통 미국의 사람들은 텍스 보고를 할 때 뭐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용하는 회계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처리하는 이런 이제 뭐 퍼밋이라든지 회사를 설립하는 것 갖다가 뭐 스테이트에 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다가 뭐 유저지 안에 있는 뭐 commercial 뭐 registration 뭐 그런 거라든지 뭐 established company 뭐 그런 걸 치게 되면 회사 설립 이런 걸 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유저지에 보니까 그 가격을 갖다가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서치해보고 이렇게 해본 바로는 리글 줌이 가격은 제일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대략 한 408불 정도가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408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J 트럭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종 펄밋과 그 다음에 회사 설립을 도와주는 그런 대행업체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한 425불 정도를 갖다 주면은 회사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제가 이용하는 그런 CPA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600불 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죠. 가격대가 대중화 이 정도 된다. 대략 한 400불 정도, 500불 정도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비용이 있다. 물론 이것도 주마다 다르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를 설립할 것인가 형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네, 여기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LLC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Corporation.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글로 검색하시면, 그러니까 회사 설립에 가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본인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LLC입니다. LLC고, 이것도 뭐냐 그러면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 유한 책임회사 정도 되겠죠.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코어플레이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S코어플레이션이 있거든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제 요 장난점이 있냐 그러면 LLC, 그러니까 유한 책임 회사죠. 요거는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개인이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되면 본인의 개인적인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LLC는 조금 더 법적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 개인 재산과 회사를 갖다가 분리해서 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보호를 갖다가 좀 더 잘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 코어퍼레이션 보다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LLC를 하든 S-Corporation을 하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재산이 있잖아요. 회사에 관련된 그런 재산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개인 용도로 막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네가 이제 이 회사가 LLC인데 그 S-Corporation의 개인 용도로 쓰면 그게 지금 회사의 어떤 그 이름 자체가 무식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수를 하면 이게 지금 이 개인 회사냐 이게 코퍼레이션 유한 회사인가 유한 회사인지 아니면 주식 회사인지 이게 지금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 보호를 잘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소속된 있는 재산과 그런 거와 그다음 개인의 용도로 쓰는 재산을 잘 분리해서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흔히들 갖다가 S 코퍼레이션이 LLC보다는 좀 낫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LLC가 됐든 S 코퍼레이션이 됐든 이 두 가지 중에 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페이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LLC도 페이를 받고 S-Corporation도 페이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택스를 내겠죠. 근데 이제 S-Corpora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페이를 우리가 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그 주식회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배당이라 그래가지고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가지고 배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 배당 갖다가 또 마음대로 뭐 주는 건 아니지만 일정 포지션을 갖다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과세라는 거죠. 택스를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걸 S-Corporation을 하게 되면 이제 페이도 받고 그 물론 페이를 받는 것은 택스를 내지만 배당으로 디스트리뷰션으로 받는 그 포션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세무상으로 보면 LLC보다는 S-Corporation이 낫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조금 이제 좀 추리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LLC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게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LLC를 하게 되면 그냥 뭐 서류가 기본적으로 간단하다 볼 수 있죠. 근데 S-Corporation은 주식회사잖아요. 그럼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식의 모임도 있고 이사도 있고 배분도 있고 주식이 관련되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 선택은 LLC가 법적 보호는 조금 S-Corporation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적으로 보면 당연히 S-Corporation이 낫다 그랬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복잡해질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Corporation을 했는데 주식회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서류가 구비가 안 됐으면 어떤 사람이 수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로서의 가져야 될 권리를 갖다가 제가 가지지 못하는 거죠. 방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LLC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LC를 갖다가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는 라이센스와 퍼밋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대행업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온라인에다가 Commercial Truck Registration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요. 그 주 안에 있는 나름대로 이제 이걸 대행해주는 대행업자의 리스트가 뜨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 불미세는 라이센스와 프리스 엄청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하나하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행업자를 통해서 전문업자를 통해서 하는 게 마음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수소개를 갖다가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그런 라이센스 프리스 등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USDOT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넘버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추억 차량 등록 넘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MC 넘버, Motor Carrier MC 넘버 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회사 넘버 정도가 되겠죠. 이런 넘버를 갖다가 FMCSA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 모든 걸 갖다가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좀
좀 그 온라인에서 일을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행업자를 통해서 할 생각인데요. 각 주마다 이 대행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넘버가 우리가 뭐니 IFTA라고 그러죠. International Fuel Tax Agreement라고.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Fuel Surcharge를 통해서 Tax Return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든지 어느 이제 줄을 통과하거나 그 줄을 갖다 거쳐갈 때 뭐 그런 걸 또 Permit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행업차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대략 수속 비용이 이제 그 대행업자를 통해서 할 때 대략 한 2,40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피가 거기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하나 어떤 펄미카 라이센스를 갖다가 이제 이게 받고 신청하게 될 때는 그게 피가 따르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쪽 대행업자에서 가져가는 서비스가 합쳐져 가지고 대략 한 2,400불 전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제 펄미카 라이센스를 받는데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출력을 갖다가 이제 미리 구입을 한 후면은 모든 빈넘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빨리 한 번에 착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출력 넘버가 없으면 출력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아마 뭐 빈넘버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출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그런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갖다가 선물을 갖다가 조금 이제 신경 좀 쓰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데요. 뭐 보통 한 2-3주 안에 모든 걸 준비되면 이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갖다가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출력 구입을 갖다가 먼저 하는 게 좋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라이센스 퍼밋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받는 과정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출력을 이제 회사를 설립해야만이 그 다음에 출력을 구입할 때 그 출력을 갖다가 회사 명의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구입한 후에 펄미카 라이센스 신청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래야만이 출력을 이제 펄미카 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출력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죠. 뭐 빈넘버랄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데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뭐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되고 통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후관계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하시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그 걸리는 시간이 있죠. 회사 설립에는 대충 일주일에 말씀드렸고 출력을 구입하는 데는 뭐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는 한두 달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펄밋도 대략 한 2-3주 안에 뭐 라이센스 펄밋이라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 회사와 자신의 개인 자산을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요. 베네핏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봐서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LLC와 S-Corporation이 있는데 정리를 하면 법적인 보호를 잘 받는 것은 개인 법적인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LLC가 좀 낫다고 볼 수 있고요. 세무상의 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LLC보다는 S-Corporation이 세무상의 이익일 측면에서는 약간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렇지만 이 S-Corporation 주식회사로 갈 경우에는 준비될 서류들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갖다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순하지만 서류가 적은 LLC를 갖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오 오퍼레이트의 가장 큰 자산이죠. 그리고 가장 투자가 되는 그 추록을 구입하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추록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